공도 시기가 진도계의 그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진도계가 진도에 처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때부터 진도계를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진도계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세계 어떤 견종이라든지 사냥을 목적으로 개들과 인간이 같이 생활했었고 또그 개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식용으로 썼다는 것은 그 패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뼈다구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럼 진도계가 진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진도 공도 고려 시대 때 원나라로 진도가 끌려가서 사람들이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예도 있고 또 고려 말기부터 조선조 초기까지 그 왕조 시대에는 그 예구들이 하도 침범을 많이 해서 진도가 공도가 있었는데 가면 그 아이는 그 개들이 바다하고 산줄기만 있는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겠는가 거기에서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배를 채우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았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추리 안 해도 짐승을 잡아서 들깨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금방 추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갖다가 이 개들이 날라다니는 날짐승을 잡는 것은 아니었을 테고 또 쥐새끼나 설치류 이런 거 잡아갖고 그 중형 견들이 배를 채웠던 것은 또 만무했을 테고 또 우리 선조들이 그 개들을 보면은 키웠던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개들은 그런 습성을 이용을 해서 사냥에 조선 말기 때나 그런 때만 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또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윗대 분들 내가 어렸을 때 들어들으면 그런 개들이 노루를 잡아서 그걸 노루를 살코기를 뜯어먹고 이런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사냥을 했다고 봐요. 그런데 보면은 지금 개들은 먹고 살 것이 많으니까 개들이 배불리 크다 보니까는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별로 부족하니까 고라니를 잡으면 어떤 개들은 숨도 넘어가기 전에 배때기 제일 그 내장 사타구니 도마 그러죠. 그가 제일 이제 피부가 약하니까 예. 거기를 뜯어갖고 거기서부터 뜯어서 내장부터 먹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어떤 놈은 그 산맥을 아직 숨도 안 떨어진 놈을 그렇게 하다가 노루가 또 일어나고 또 한바탕 또 드잡이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냥을 하다 보면 듣은 것이 많았어요. 또 그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때 듣던 얘기가 뭐냐면은 집에서도 개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어떤 데는 세 마리 정도 그렇게 이제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보면은 그 중에서 고라니를 잡으면은 그 중에 세 마리 중에 제일 약한 놈이 제일 약그 약어 갖고 금방 그러면 주인한테 찾아와서 막 꼬리치고 이제 아양 떨고 그러면 야 어디에 잡았냐 그러면 가보면은 남바원은 뜯어먹고 있고 남바투는 거기서 이제 조퇴 못해 응그리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고, 예. 이제 한몇 메터 떨어져서 그럼 이제 거기서 어느 마저는 배 쳐고 가면 이제 뒤가 먹을 이제 그렇게 이제 순봉 기다리고 있고 남바쓰리는 그도저도 안 되니까 주인한테 와서 이제 그 주인을 데리고 가고 이제 그 안내는 그런 역할도 이제 했던 걸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 그런 때는 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을 물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사냥을 했지만은 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개들이 사냥을 했었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공도의 시기에도 진돗개가 살아남았었던 것은 그런 능력 때문에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가볍게 우리가 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